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본 영상은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제공기관 등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기관 등록제, 제공기관 등록 절차, 제공기관 등록 기준, 등록 전 유의사항, 신청 서류, 서울시 표준안. 지금부터 자세한 제공기관 등록 안내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공기관 등록제. 제공기관 등록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등록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반드시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공기관 등록 절차. 등록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하며 등록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합니다. 자치구 검토가 완료된 후에는 제공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설치, 제공기관 등록사항 확인 및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회원 가입을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 제공기관 등록 기준. 첫 번째, 시설 기준입니다. 사업 유형에는 재가 방문형, 집단 활동형, 기관 방문형, 혼합형이 있으며 모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방문형 또는 혼합형의 경우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이용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제곱미터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류를 확보한 공간을 의미하며 전용 면적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시설 면적으로 복도, 화장실, 탕비실, 세탁실 등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50m 주위에 유해업소가 있다면 이용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비 기준입니다. 제공기관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준비해야 하며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및 기타 사무용 집기와 같은 필수 장비는 반드시 등록 전에 구비해야 합니다. 단, 단말기, 팩스 등은 업무 처리 과정,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 후 확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기관장 1명, 관리 책임자 1명, 제공 인력은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이며 이때 제공 기관장과 관리 책임자는 겸직 가능합니다. 제공 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 인력 50명당 관리 책임자 1명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기관장이라면 별도의 제공 인력 없이도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네 번째, 인력 자격 기준입니다. 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으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 인력은 세부 사업별 기준 정보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로 반드시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기준 정보 표준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등록 전 유의사항. 사업 종류에 따라 등록 절차, 사업 가능 지역이 상이하므로 등록 전 반드시 사업 유형을 검토해야 하며 25개 자치구에서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치구별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별, 사업별 예산과 이용자 선정 인원이 상이하므로 사업 성격 및 관내 타 제공기관 수를 고려하여
모집 가능 인원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제한 사항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 평생교육원 등 운영시설에서 시간대를 달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용시설 면적 기준으로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 불가하며 지역 아동센터 내에서는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자치구별 등록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및 제공기관 등록 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로 등록 신청 서류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울시 사업 안내, 제공기관 등록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 기준 정보.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 정보를 통해 사업별 시행 자치구, 서비스 대상, 가격, 제공인력 자격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기준 정보는 반기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기준 정보는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울시 사업 안내, 서울시 사업 현황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등록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안내 참고 또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